보존등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건물 짓고 자기가 보존등기 해요. 그러니까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뭐예요? 2번. 자 이렇게 보존등기 마쳐야지만 이전등기 하게 되면 이 주체가 바뀌죠. 주체가 바뀌면 갑에서 일로 주체가 바뀌면 보통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을이라는 사람이 갑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니까 매매계약을 맺고 돈 주고 사니까 여기 매매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주체가 바뀌잖아요. 어? 그럼 만약에 갑이 아버지였으면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어? 아버지가 사망하시죠? 여기 아버지 사망하시면 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붙어요. 어, 아 처음 보시는구나. 이거 이 자석의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이게 아버지가 뭐 하시면 이거 사망하시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서 이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소유권 취득하죠? 이 주체가 바뀌죠? 이 원인이 상속이라는 게 원인이 있다는 게 원인이. 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뭐 이 사람을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상속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 가끔가다 우리가 뭐예요? 피상속인이 누군지 상속인이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뭐냐면 아,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어?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원인행위가 뭐예요? 다 있는데 뭐만 없다는 게 이거. 보존등기만 원인행위가 없다는 게요. 그래서 만약에 보존등기 문제가 나와서 등기 원인과 그 날짜를 쓴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라는 게 원인도 없는데 그 어떻게 원인을 써요? 말도 안 되지.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게 되면 그 뜻을 이해한 것 같아갖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물어.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는 표제부도 있죠. 표제부 이렇게 이 표제부 갑골구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을구에 보시면 을구에 여기 1번 보시면 이렇게 1번 보면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원인이 뭐냐면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능 중에 이 교환가치 있죠? 왜? 얘가 을이 처분할 것을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돈 안 갚으면 얘가 뭘 하면 돼요? 경매를 신청하고 자기가 뭐예요? 경락대금을 받으니까 그게 교환가치의 처분가치, 그죠? 그럼 원인이 뭐냐면 설정계약이에요, 설정계약. 이 처분가치를 얘가 뭐 하니까, 얘가 이제 갖게 되니까. 그 만약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면 을이 갖고 있는 사용 뭐예요? 수익하는 뭐예요? 그런 권능을 가져가니까, 빌려가니까. 그게 뭐예요? 설정계약이라는 게예요. 자, 그럼 과연 뭐예요? 이 표제부는 원인을 써요? 안 써요? 표제부는 여러분 생각해요. 표제부는 원인을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을,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어요. 보존등기만. 여기를 만약에 뭐예요? 여기 만약에 1번에서 이 답이 만약에 논에다가 집을 지면 대가 되죠? 원인이 뭐냐면 지목변경이 원인이야. 다 써. 어디만 쓴다고?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뭐예요? 표정이 하면서 이거 알 것 같죠? 요게 하루를 못 가. 그래서 내가 속질 않아. 이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내가 저기를 해야지. 그 이해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디 학원 가면 고개도 심하게 끄덕이지 말라 그래. 고개 심하게 끄덕이다가 거기서 잊어버려. 크게 웃지도 말고. 하여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니까 절대 뭐예요. 한번 이해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이해는 다 돼. 이해를 하면 이해돼. 그런데 까먹는다니까요. 까먹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옛날에 병점이 있는 분인데 자 우리가 보통 학개론이 시험을 100분의 시험 보죠. 100분에 봐요. 자, 두 과목을 50분씩 100분에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눈이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장님 정도는 아니야. 눈이 많이 나쁘긴 나쁜데. 근데 그분 뭐예요. 의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갖고, 진단서를 받아갖고, 시험 보러 가는 날, 나 눈이 상태가 뭐예요. 장애인 수준이다. 그래서 나는 따로 봐야 된다 그래갖고, 양호실에서 150분으로 시험을 봤어. 합격했어요. 그러면 100분 보는 거하고 150분 보는 거하고 여러분 엄청 차이입니다. 150분 보면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봐. 근데 100분 보면 그 시간이 딸려. 왜? 한 15분 정도는 OMR 카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용변은 재주가 없으면 외워야지 빨리빨리 찍을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게요. 어떤 분은 나이가 73세 되신 분은 민법 문제를 한 번도 제한된 시간에 40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 그냥 30번까지 풀면 그냥 시간이 끝나. 10문제는 그냥 찍은 거야. 10문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할 수 없다는 게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암기 방법, 암기라든가 핵심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읽어가야지, 이렇게 읽을 수는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시간이 딸려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노트 나눈 것 중에서, 이 노트 나눈 것 중에서 어디에, 맨 뒤쪽에, 뒤쪽에 그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그 뒤쪽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자, 거기 그 37쪽 있죠? 그 37쪽에 20번 문제 있어요. 20번이라고 있어요. 각종 권리 등기 절차를 해서. 여기 맨 뒤쪽에. 써있죠? 37쪽에 20번 있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보존등기 얘기할 때 이렇게 뭐예요?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소위 등록 안 된다. 소보다는 뭐예요?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네, 건시군.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 안 되고, 자, 보존등기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인과 날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어떻게 외우냐면, 소보일지를 뭐예요? 소보일지를 못 쓰는데 원인 없고 이등등기 안 된다. 그러니까 일지라고 하는 게 무슨 저 훌륭한 사람 백범일지, 난중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하시고, 그런 거는 뭐 백범일지는 그 앞에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백범이라는 선생님이 기상을 알 수 있는 게, 사해물을 다 들이키면 백범에서 뭐예요? 고래가 뭐예요? 고래가 놀고, 태산을 다 움켜쥐면 뭐예요? 손에 호랑이가 잡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기상이 있는 분이니까 일지를 쓰지만, 개인은 못 쓰지만 소보일지는 못 쓰는데, 왜 못 쓴다고? 원인 없고 뭐예요? 소위 등록 안 된다니까요. 소보다는 보존등기는 단독인데,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고 뭐라고 이거? 건시군이다니까요. 건국판이 뭐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국가나 건축구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되고, 건물은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갖고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대장, 이렇게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게 외우자는 게 뭐라고? 최초 상속인 뭐예요? 포괄 유증받은 사람, 예, 땅은 뭐예요? 땅은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건물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건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네모난 거 보면 뭐라고? 최초. 판결, 이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하신 사람, 최초 상속인, 뭐 받은 사람, 포괄 이중 받은 사람, 땅은 국가로부터의 등록, 건물은 뭐라고? 건시군, 어? 그런 식으로 정의해야 된다,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암기 방법 갖고 반드시 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존등기에 맞춰서 등기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만들어지면, 자,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하죠? 여러 가지 모의에서, 원인에서 이전 등기 한다죠. 그럼 우리가 이전 등기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로 원인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다섯 가지가 시험 문제 중, 자주 나온다.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매매,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 자,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용, 그 다음에 뭐라고? 진정, 명의회복 있죠? 진정, 명의회복. 이렇게 몇 가지가, 자, 다섯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등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뭐예요? 객체가 있겠죠? 객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객체가 있는데, 자, 어디에? 자, 여러분 책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자, 158페이지에 거기 소유권의 이전 등기 나온다니까, 소유권의 이전 등기. 그 소유권의 이전 등기 나와서 거기 2번에 소유권의 일부전이라 나오고, 소유권의 일부전이 나오죠? 자, 그럼 일부전 등기 한마디로 뭐냐면, 자, 우리가 객체 따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전 등기는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다니까. 근데 절대,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뭐예요? 일부를 등기할 수 있는 건 용익물권 뿐이 없어요. 부동산을 뭐 하지 않고는 이렇게 분할해서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의 1이고, 자, 이 100의 1이란 땅 전부를 이전한 것이지 일부 이전은 없다는 거죠. 근데 소유권의 일부는 권리의 일부니까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 단독 소유 있죠?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기 지분의 일부를 뭐예요? 이렇게 2번 소유권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2분의 1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단독을 공유를 한다든가. 공유 지분 있죠? 을의 2분의 1 지분의 반을 이전한다든가. 을의 2분의 1 전부를 이전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책에 158쪽에 2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의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만들거나 또는 이미 성립하기로는 공유 지분의 전부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써놨죠? 부동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전할 수 없다.
부동산의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으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 4번 수용이 나오는데, 매매에 대해서는 아까 건너왔죠? 어디? 아까 책에.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뭐예요? 첨부 서면 있죠? 첨부 서면 중에서 몇 쪽에? 자, 여러분 거기에 책 다시 앞에 뭐야? 앞에 102쪽 있죠? 102쪽 12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도 자, 매매는 두 가지 보는데 항상 뭐예요? 2006년도 뭐예요? 1월 1일 이후에 무엇을 자, 등기 원인 증서로서 이 등기 원인 증서를 모순을 낼 때, 매매 계약서를 뭐예요? 이 매매 계약서를 모순을 낼 때, 등기 원인 증서로 제공할 때는, 자, 제공할 때는, 어디, 등기소 가기 전에, 자, 어디 들려서, 자, 구가 없으면 시청에, 구가 있으면 구청에 들려서 뭘 받아가라는 얘기니까,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그 102페이지에 그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 써 있죠? 그래서 1번 원칙과 싼가루 2번 뭐예요? 부동산 거래 적용 범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싼가루 4번에 거기 써 있는 게그 얘기예요. 지금 몇 년부터? 2006년, 자, 2006년 6월 1일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자,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자, 거기 그렇게 써 있죠?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거래가격 등기의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2부터 이제 작성된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원인서할 때 쓰는 얘기고, 다만 6월 1일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쓰기 시작한 게 뭐라고 이거? 6월 1일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 6월 1일부터 등기부에 쓰기 시작했다. 그런 거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시행은 언제부터 한 거라고?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 거래 신고 필증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원인 인쇄로 해서 엿는 게뭐할 때는 신청할 때 적용한다. 뭘 내기 시작했다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내기 시작했다. 다만 뭐예요? 2006년 6월 1일 이전에는, 이전이죠? 이때는 뭐예요? 검인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검인을 받았다. 검인 받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그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 냈냐 하게 되면 매매 목록은 자, 이렇게 매매 목록이라 하는 것은 부동산이 몇개 이상이거나 두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뭐라고 한 개라 하더라도 한 개인 경우도 당사자가 뭐라고 당사자가 뭐예요? 당사자가 여러 사람 있죠?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뭘 제공했다는 게 매매 목록을 적용했어요. 그럼 시험 문제 매매 목록이라는 건 부동산의 한 개라면 뭐예요?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한 개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나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매매 목록이 뭐예요? 매매 목록이 자 필요 없는 경우하고 필요한 경우 이렇게 써놨는데 자 거기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기억에 자 줄치세요. 한 개의 신고 필증에 부동산이 몇개 이상? 두개 이상인 경우. 니은은 뭐예요? 거래되는 부동산이 한 개라도 자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이라면 뭘 작성한다고?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목록을 안 내면 실거래 금액을 거기 자맨 103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매매 목록 안 냈을 때는 거기 거래 금액이 3억이라고 써 있죠? 등기부상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소유권 쓰는 란에 거기다 쓰잖아요. 3억이라고. 그죠? 근데 매매 목록을 제출하면 넘겨 보세요. 매매 목록을 제출하면 104페이지에 그 실거래 금액을 안 쓰고 뭐라 써놨어요, 이거? 매매 목록이라 써놨죠? 매매 목록 그 매매 목록 2006에 1015 있죠? 왜제 2006이냐면 2006년부터 했으니까, 그 2006에 1015라고 써놨죠? 그 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제 공인중개사 대신 손님이 찾아와서 이거 등본 떼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왜 공인중개사 사장님 이 등기부에는 실거래 금액이 안써 있고 거기 매매 목록이라 써 있냐고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매매 목록을 등본을 떼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아니죠? 거기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그 아래 그 매매 목록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매매 목록이 그 매매 목록은 지금 하나는 뭐예요? 여기 자 부동산 실거래 금액 써 있고 일련 번호가 뭐예요? 1번, 2번 왜 토지하고 건물 부동산이 두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한 개라면 계속 토지만 그 매도인 매수인 그 인원수만큼 계속 토지만 쓰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건 부동산이 몇개 이상이에요? 지금 토지 건물 두개 이상이니까 이 매매 목록은 두개 이상일 때 쓰는 거고
만약에 부동산이 한 개 있어. 자, 실패 보세요. 부동산이 한 개라면 뭐예요? 그냥 계속 토지만 써요. 번호대로. 그 인원수만큼, 그 매도인 매수인 인원수만큼 계속 뭐예요? 토지 쓰고 나서 거기 쓴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매매 목록은 언제 내는 거라고?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뭐예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자, 매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 보자. 이제. 자, 넘기세요. 다시. 다시 앞으로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자, 거기 159페이지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자, 거기 수용 얘기 나왔죠? 수용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뭐예요? 뭐가 이 상속 갖고 유증이 안 나는데. 자, 이건 그냥 두 가지지만 이해만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계속 뭐예요? 반복적으로 배운 얘기니까. 상속은 우리가 단독 신청할 때 배웠어요. 단독이라 그랬죠? 단독이라 했으니까 항상 상속은 단독 신청이에요. 아버지 사망하니까 단독 신청이고. 배운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상속된 게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라 그랬죠? 자기 집만에 보존된 게 없다. 소유권 보존된 것도 자기 집만에 안 되니까 자기 집만에 보상 없다. 자기 집만에 보상 없다. 외우셔야 돼요. 절대 자기 지분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딱 두 가지만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된다는 게. 뭐만 안 된다고? 두 가지. 뭐하고 뭐하고? 보존된 게 하고 상속된 게. 이 두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않죠? 그 다음에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두 가지. 하나는 공동해요. 자, 그럼 우리가 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을 뭐예요? 유증을. 자, 유증을 뭐로 나눠요? 유증을,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 이 미등기 상태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기등기 상태를 나눠보자, 기등기 상태를. 자, 그럼 미등기 상태에서 뭐하고 뭐하고 있고,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으로 나눠보고, 자, 이, 우리란, 이 유증을 뭐예요? 미등기.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포괄 유증 받은 사람한테. 자, 아니면 뭐예요? 뭐한테 특정 유증 받은 사람한테 했죠? 자, 기등기 상태로 나눠보자. 자, 하나는 뭐예요? 포괄 유증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특정 유증이고. 자, 그러면 미등기 상태에서 뭐예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포괄 유증 하죠? 그럼 이제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1번에서 이렇게. 1번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죠?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이. 왜? 대장이 있으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 최초. 상속인 뭐 받은 사람?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존 등기 직접 할 수 있죠? 그러면 특정 유증은 보존 등기 아니니까 이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 호족상, 가족관계 등록상 자식이 A라면 A가 직접 뭐 해요? 1번 A가 보존 등기 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 해줘요.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해준다. 그럼 기등기죠? 지금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는 거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포괄 유증하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자식이 이 을한테 뭐예요?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항상 공동인청해요.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으로 해서. 특정률도 마찬가지예요. 1번. 자, 등기가 돼 있죠?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해서 등기. 자, 그 시험 문제 등장하는 뭐예요? 등장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동해요. 항상 누가하고 누가하고. 자, 이 A라고 하는 이분이 돌아가 있으니까 A라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호족상, 법적 자식하고 항상 을하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공동으로 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사망하시면 그 A가 뭐예요? A가 상속받으니까 상속인이 자식이죠? 소유권 취득하죠? 이 사람이 직접 해주니까, 아? 아, 직접 해주니까 굳이 뭐예요? 어차피 을은 갑한테 뭘 받았으니까, 아, 이 갑한테 유언에 한 증여를 받았으니까, 아? 받았으니까 어차피 A라고 한 이 자식 A라는 사람은 얘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이렇게 1번에서 이분이 유언에 한 증여를 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했다 해서 2번 누가 이 A라는 사람이 무슨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상속 등기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게 안 해도 굳이. 그 여러분 상속등기하면 A는 뭘 내야 돼요? 아, 상속세 내야 되겠지. 에?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상속세 내고 그만한 재산은 없지만 돈 많은 사람은 상속세 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에? 굳이 하지 말라는 게요. 어차피 누구한테 가는데, 얘한테 가는데 왜 상속등기까지 상속등기 상속세까지 나가면서 상속등기 하느냐. 이거 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얘한테 해주니까. 그러니까 무슨 등기 할 필요 없으니까 상속등기 안 해도 된다는 게, 그냥 해줘라는 게 을한테. 자,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는 뭐라고? 공동이고 하나는 뭐예요? 무슨 등기 안 한다는 게 이거. 상속 등기를 뭐예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나와서 상속 등기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이 두 가지만 보자. 자, 그럼 우리가 민법상 차이점. 자, 차이점 보세요.
민법상 차이점. 얘는 특정 인종은 얘는 등기를 왜 하냐면 등기를 안 하면 권리 취득이 안 돼. 예? 등기해야 돼. 이 특정 인종은. 그럼 얘는 포괄 인종은 왜 등기하는 거야, 이거? 얘는 안 해도 취득하는데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라. 그런 차이점이 있죠? 아, 그건 배우시잖아. 아,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고. 이해는 하시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또 차이점 뭐냐면 얘는 뭐 할 수 있어, 이거?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보존등기 못 해, 얘는. 누가 해야 돼, 보존등기를? 특정 인종은 보존등기 안 해. 그건 거의 매매와 같으니까. 아들이 보존등기 해주고 이전등기 해주는 거야. 뭐만 미등기일 때 포괄지증만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권리라고 해서 외우는 거예요. 자꾸만 뭐라고 보존등기는 대장 갖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 뭐라고 최초 상속인 포괄지증 땅은 국가로부터 전부 건물은 뭐라고 건시군 어?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어? 따라해보세요. 최초 상속인 포괄지증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따라해보세요.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건물은 건시군. 근데 건시군 외웠는데 건시군이 뭔지를 몰라.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얘기입니다. 어? 이걸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생각이 날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이 없어. 누가 몰라서 떨어지나? 생각이 안 나서 떨어지지. 나이 들어서 자격증 시험 공부해서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가면, 집에서도 생각이 안 나는데, 시험장에 가면 나겠어요?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요새 마트 가면 차 세워놓고, 어디다 세우는지 몰라갖고, 한참, 요새 그래서 아예 찍어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갖고 헷갈리지 않게 아예 찍어갖고 그리고 다니지. 저도 한때는 총명하다 그랬는데 그 총명기가 다 사라져갖고 이제 찍지 않으면 헷갈려요 지금. 근데 꼭 희한하게 바쁠 때만 생각이 안 나. 한참 여유일 때는 뭐 어떻게 그냥 다 기억이 나. 어디다 세우는지 그거 참 희한하다. 근데 왜냐면 항상 자기가 세우는 장소가 있는데 주말에 사람이 많다 보면 세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더 내려가다 막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이제, 159페이지 수용이 나오죠? 수용이 나오는데, 수용도 두 가지다. 이 수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등기 부동산의 수용은 아까 보존등기 한다 그랬어요. 왜 수용은 민법상 성질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게 이거. 자, 보존등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을 할 때, 자, 이 보존등기를 원시 취득해서 말소시켜버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땅에 나도 권리가 있다고 뭐 벌떼처럼 몰려오니까 자 누구한테만 등기된 사람한테만 이 보상금을 주고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형식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라 이제 그런 얘기. 자 미등기 수용은 보존등기, 기등기된 수용은 뭐라고 이전등기 형식을 밟아라 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자가 뭐라고 단독 신청하거나 기업자가 뭐라면. 관공서라면 당연히 뭐 하라는 게 이거 촉탁을 한다. 항상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는 촉탁과 단독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세종시로 막 그 수도 이전을 옛날 할 때 대모하고 그랬죠. 수도 이전을 뭐 촉단한다. 막 그냥 그랬죠. 그 앞에 따고 뭐라고 수소 이전을 뭐 한다는 게 수소 이전을 뭐예요. 촉탁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이전을 수소 이전을 촉단한다. 아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는 자, 촉탁과 뭐라고, 이거? 단독이다. 공동이라는 게 없어요. 단독 신청하고 촉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수용의 성질상. 자, 우리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자, 그 어디에, 그 미군 부대에 이전시켜주려고 평택 대출 땅을 수용을 했죠? 여기 미군 부대 만들려고. 그러면, 자, 대출 땅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 전답들 있죠? 수많은 이 필지들을 다 뭐 했어요, 이거? 국가가 수용해서 미군 부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 미군부대 말하면 여기 보상금을 다 주고 깨끗이 권리를 정리해줘야 되겠죠? 이전 등기든 저당권이든 그런 거 다 정리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뭐예요? 못 빼놓고, 지역권과,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지역권과 무슨 등기? 상속 등기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말소한다. 네, 직권 말소. 자, 직권 말소한다. 근데 지역권은 만약에 이 땅, 요 씨라고 하는 땅을 수용하는데, 이 땅 바로 옆에 요 땅이, 자, 이 땅을 통행하는 뭘 갖고 있어요, 이거?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건 이론 권리죠. 그런 이론 권리니까 굳이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이거 자 이거를 뭐예요? 말소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상속 등기는 왜 말소하지 않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유증 같은 경우는 갑이 뭐 하시면 갑이 사망하시면 A라고 하는 자식이 상속을 받죠. 이게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얘가 진짜 소유권자예요. 이 진짜 소유권자, 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진짜 소유권자가, 뭐예요? 진짜 소유권자가 누구한테 이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 받은 사람한테 유증을 원인해서 등기해 주니까 이게 공동인청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이분이 사망했지만 그 뭐예요? 진짜 소유권자가 등기해 오니까 공동이니까 받아주겠다는 게요. 근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단독과 촉탁이니까 단독신청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이 등기부상에 이 갑이 만약에 뭐예요? 갑이 등기부상에 사망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1번, 이 보존등기, 이분이 사망했죠? 이분이 사망하게 되면 여기다 2번 이전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수용을 원인을 해서 이거, 이 등기 뭐예요? 이런 등기 못 받아주겠다는 게, 이 사람의 의사를 알수 없으니까. 이건 단독신청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누가 앞으로 상속등기에서 누가 앞으로 자식 이 병이 앞으로 뭐예요? 상속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3번 이전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수용을 원인에서 등기를 해오라. 그 얘기 지금 이분이 뭐 했으니까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사람 밑으로는 공동만 들어올 수 있지 단독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무슨 등기를 거치고 하라는 게 이거 상속등기를 거치고 하라. 얘가 안 하면 뭐예요? 을이라는 이 기업자가 보상금을 줬으니까 채권자 대의로 해서 대의 신청을 해서 들어올 수 있다. 대의로 수용에 대한 대의신청이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등기 못하니까 절대 무슨 등기 말소하지 말라는 게니까 상속등기 말소하지 말라. 이두 가지만 말소하지 말라. 두 가지만 시험 문제 중요한 게. 그래서 거기 자 159쪽에 거기 의 이렇게 나오죠. 자의 나와갖고 자 거기 그 수용에 대한 기본 내용을 쭉 이제 쓴 거예요. 자쓴 건데 거기 그 수용의 토지 수용의 절차 그래서 1번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기억에 이렇게 써 있죠. 수용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비록 모지만 민법상 성질이 원시 취득이지만 그 등기 형식은 자 등기된 부동산을 뭐로 하라는 게니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라 이전 등기. 네, 관공서가 사업자일 때는 뭐예요? 관공서가 사업자가 아닐 때는 단독으로 하지만 만약에 사업자일 때는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촉탁을 한다 그랬죠? 촉탁 동그라미 치고 단독 동그라미 치고 항상 단독과 뭐라고 이거 촉탁이다 앉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디귿번에 참고로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사업 시행자는 명인 또는 상속인을 대위해서 자 거기 부동산 표시 또는 명의자의 표시 그 상속등기 할수 있다고 써놨죠. 그게 대인청이 가능한 그 대인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얘가 안 하면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기업자가 이 상속등기를 뭐이 사람을 대신해서 할수 있다는 게 대의를 할수 있다. 그 얘기 지금 대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자 그다음에 천부점부는 필요 없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부점부는 일단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상금을 주고 이전등기 하는데 자그 천부점 필요 없고 등기 실행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거기 그 기억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할 때는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 등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직권? 말산다 써 있죠? 줄치세 거기. 등기 원인을 뭐로 하고? 토지 수용으로 하고. 수용이 이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원인 날짜는 뭐예요? 수용식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시기 있죠? 그 시기가 뭐예요? 시기가 원인 날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니은 있죠? 줄치세. 그러나 수용날 이전에 소유권이 있는 게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그 지역권, 그 동그라미 칠 수가 없죠? 줄치세. 자, 뭐라고? 지역권. 그다음에 토지 수용 재결의 존속안에 인정되는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이 토지 중에, 자, 요 지금 뭐예요? 요 A라고 하는 토지에 자, 예컨대 가스공사가 여기 도시가스를 묻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권리에서 묻은 거죠? 땅 밑에 있잖아요. 가스관이 묻어 있죠? 이건 재결해서 이건 뭐 하지 말자고. 말소하지 말자 그러면 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그건 잘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자, 거기 맨 쪽에, 저 오른쪽에, 아, 거기 뭐예요? 거기, 자, 하나 있죠? 하나 거기. 자, 동그라미 그, 아까 니은 있죠? 그 니은 밑에다가 그 상속등기 하나 써놓으세요. 말소 대상이 아닌 거 뭐가 있다고? 상속등기 하나 써놓고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만 이제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수용 얘기 나오면
말소 대상이 아닌 거 시험 문제 나면 딱 두 가지가 뭐라고 이거?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말라니까. 상속 등기는 왜 말소하지 않냐는 건 이해했죠? 절대 상속은 당연히 뭐예요? 자, 이걸 안 하면 수용의 등기를 못 하니까 그걸 말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책에 또 뭐예요? 뭐가 빠졌어요? 판매 등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뒤에 있구나. 제 책가에 있구나. 내가. 166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거기 7번에 상속 등기 나오죠? 번호가 7번에 상속 등기 나오는데, 두 가지만 중요하다 그랬죠?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상속은 뭐로 한다? 단독으로 하는 것이다. 뭐로 하는 것이다? 단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던, 그래서 거기 상속에 한 등기 의 나오죠? 의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1번 상속에 한 등기는 피상속인 사망할 때 취득하고 처분 요건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상속인이 하는 거다. 그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천부정보는 필요 없고, 자, 쌍가루 3번에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서 수인의 상속인의 경우 1인이, 자, 거기 줄 치세요.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봐주지 않죠. 그 다음에 8번, 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 그래서, 자,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는 167쪽에 그 동그라미 1번 등기 신청이 나오죠? 중요 단어가 두 번째 줄 항상 공동 신청이에요. 포괄이든 뭐예요? 특정이든 항상 뭐라고? 공동으로만 신청한다. 항상 무슨 신청이라고? 공동 신청이다. 공동이라고 하는 걸 봐두자. 그 공동 신청이다. 그것만 꼭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2번에 등기 신청의 방법. 그래서 유증의 목적이 뭐일 때는, 자, 미등기 경우 있죠? 미등기 경우일 때는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수정자가 직접 수증자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없으며,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아까 A란 사람 있죠? 자식 명의로 뭐 한 다음에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등기 한다 그랬죠? 자, 그 밑에 줄 치세요. 포괄 유증의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뭐 한다는 게 보존등기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언 뭐예요?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기등기일 때, 자, 유증에 한 이전등기는 포괄이든 특정이든 불문하고, 그니까 거기 줄 치세요. 모두 상속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써있죠? 그 시험 문제 나서 상속등기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요. 그 두 가지만이라도, 그 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잘 좀 봐주지 않죠?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합의는 신경 쓸 거 없고, 합의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울 때, 만약에 등기부상에 합의가 있죠? 자, 만약에 합의가 뭐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자, 소유권이 줬는 게, 자, 합의자, 갑이고, 합의자 뭐예요? 합의자, 을이죠? 그럼 자, 합의자 갑과 합의자 이랬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 이 합의는 뭐예요? 지분이 없으니까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저기다 뭐예요? 자, 뭐라고 여기다? 자, 그 3번 해갖고, 2-1번 해갖고, 자, 이 명의자의 뭐예요? 합의자 명의자의 표시 변경해갖고, 한 사람만 쓰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몇 사람만 쓴다고? 한 사람만 쓰면 돼요. 셋에서 하나 죽으면 둘만 쓰면 되고, 그러니까 합의자가 한 명이 사망하시면, 자, 한 사람 앞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변경 등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절대 합의는 뭘 쓰지 않는다? 지분을 쓰지 않는다. 하여튼 합의 나오면 뭘 쓰지 않는다? 지분을 쓰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동그라미 3번에 그랬어 있죠? 단독 소유를 수인이 합의를 하는 경우 있죠? 그래요. 단독 소유의 수인이 합의로 이것도 다 이게 뭐예요? 다 거기 단독 소유를 수인이 합의를 이전할 때는 단독 소유자 합의자들이 공동으로 이전 등기 해야 된다 써 있고.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은 합의자 명의의 변경 등기. 그래서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된 경우, 합의자 중 일부가 탈락한 경우, 자, 합의자가 추가된 경우,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할 때는 합의자 명의의 변경 등기 한다 써 있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자, 합의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무슨 등기 한다고? 2-1번에서, 자, 합의자 명의의 변경 등기에서 몇 사람만 쓰면 된다고? 살아있는 사람만 쓰면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등장하는 거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자. 합의는 지분을 쓰지 않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으로 뭐예요? 저기 합의자 변경 등기 하면 된다. 그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정명의 회복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법 없이 산다는 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더 이용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1번에서
자, 농사지어가면서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누가 훌륭한 김사기가 자, 간 몰래 뭐예요? 그러니까 실천한 게 부합되지 않죠? 간 몰래 한 거니까. 자, 이전는 게 누가 김사기라고 등계가 갔다는 거죠. 또 이제 사기를 믿고 누가 병이란 사람이 뭐 했다는 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자, 이등기도 말세야 되고 얘 말세면 얘가 살아났죠? 이두 개를 다 말세야 되겠죠? 번거롭죠? 그래서 국가가 판결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이럴 때는 다이렉트 직접 간테, 얘한테 가서 사랑하는 병아, 얘가 무권리자니까 너도 공신력이 없으니까 무권리자다. 내가 뭐예요? 두등기 다 말살하면 번거로우니까 4번 이전등기 원인을 모르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해서 내 앞으로 등계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하면 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판결받고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다른 것들은 다 뭐라고 이거?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자, 여기다 매매는 뭐예요? 매매라고 쓰고 날짜를 써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자, 이 매매 쓸때이 날짜를 뭐로 날짜를 무슨 날짜 쓸것 같아요? 잔금 지급일 쓸것 같아요? 아니면 매매 계약을 맺은 뭐예요? 그 계약 날짜를 쓸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생각하지만 어차피 틀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쓸것 같아요?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잔금 지급이 안 있어요. 여러분 세법 때문에 항상 물어보면 잔금 지급이라는데 이거 계약 날짜 쓰는 거예요. 계약 날짜. 요 계약 날짜 돌아가신 날짜. 이거 돌아가신 날짜죠? 이건 수용 시기가 보상금 주고 시기가 법에 정해진 거예요. 수용 시기 쓰라고. 보상금 다 주고 토지를 수용한 시기 쓰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건 보통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하시니까 내가 임종을 지켜보잖아요. 아니면 병원에는 몇년몇월 며칠 시계 보고 딱 쓰잖아요. 거기. 날짜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건 날짜가 없다니까. 왜 없냐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계약도 아니고 어떤 사실행위도 아니잖아요. 판결이 하나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절대 뭐가 없다는 게 등기 원인은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쓰는데 뭐가 없다는 게 이거.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날짜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감지평가사 같은 시험에서는 자,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는 판결에 의한 경우는 판결 선고 날짜가 원인 날짜로 쓸수 있다. 다 거짓말이야. 뭐가 없다는 게 이거. 날짜가 없어요. 원인 날짜가. 원인 날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은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은 자 공동인청이고 단독도 이렇게 가능하다 그랬죠? 공동일 때는 계약도 아니고 뭐예요? 사실행위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 등기 원인 있죠? 등기 원인 정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없다.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 정보 있죠? 그런 게 없으니까 낼 필요가 없다는 게요. 이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단독일 때는 뭐예요? 판결서 있죠? 판결받고 하는 거니까 이 판결서가 이게 뭐가 된다는 게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정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지에 요즘 중요한 거는 자 모두 가능하고 공동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는 게 단독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간편 문제 보면 자 공동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틀려요. 뭐가 원칙이에요? 이거 공동의 원칙이에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것만 계약이죠? 공동이죠? 이거 단독이죠? 이거 공동이죠? 이거 단독이죠? 이게 공동의 원칙이에요? 아니니까 단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뭐예요?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여기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차, 이게 시읒자 이게 들어가죠? 시읒자. 시읒자 들어가죠? 시읒자 들어가는 것만, 이 시읒자 있는 것만 이것만 단독이에요. 성질이.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딱 그러면 틀리지 않을 게 뭐냐면 그만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때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일을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하죠? 혼자 하고 싶죠? 그러면 난 틀리는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무슨 자들 하면 아 시의자들 하면 이거는 뭐예요? 혼자 하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해서 연상하시면 돼요. 자 다른 건다 공동이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진정명의 회복 중에는 169쪽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거기에 쌍가로 3번 신청 정보의 기록 사항 및 첨부 정보 그래서 1번에 출제돼요. 등기 원인을 뭐로 하는데 진정명의 회복으로 기록하지만 원인 날짜는 뭐 하지 않는다니까 기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자 공동이 원래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여기 그 쌍가로 2번에 신청이 나오죠? 그 위에 바로 위에. 그래서 거기 자 이미 자기 앞으로 쭉써 있는데 거기 네자그세 번째 줄에 자 진정명의 회복에 있어서 의무자는 반드시 현재 명의를 등기 문제를 해야 된다 써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동인청에 의하나 출치세요.
원칙적으로 공동을 한 데 의하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왜요? 판결받아도 단독을 할수 있다 써 있죠? 원래 원칙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동이 원칙이에요, 공동이. 예? 그래서 여기 그 쌍가루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판결에서 등기할 때는 그 판결 정보는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정보가 된다. 뭐가 된다고? 등기 원인 정보가 된다. 이렇게 해주자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예요. 이 진정명의 회복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꼭 암기할 사항은 뭐가 없다고? 원인 일자가 없다는 이 내용하고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원칙인데?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다. 이렇게. 자, 진정명의 회복은 말이 단어가 특성이 있으니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 틀린 말이다 이게. 항상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의 원칙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판결에서 원인을 하나 만들어준 거니까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게, 아, 그럼 이게 판결받고 단독을 할 수밖에 없나? 그런 뭐 착각에 빠질 수 있으니까, 원래 원칙이 뭐라는 얘기니까? 공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구분 건물은 이제 등기부할 때한 것이고, 자, 어디, 161페이지 환매등기 나오죠? 다시 앞으로 161페이지. 환매등기 나오는데, 이 환매등기는, 자,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번 나왔어요. 잘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 한다. 아, 그 다음에 환매등기는 직권말소는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데, 거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환매등기는, 이 환매는 채권이니까 대항력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친구한테 부동산을 뭐예요? 얼마에? 내가 5억에 팔아서 아들내미 데리고 뭐예요? 자, 아들내미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애가 실패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나한테 얼마에 팔아달라는 얘기고, 5억에 팔아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환매 특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채권이다. 그럼 이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친구들한테 이렇게 잊었는게 하죠?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않는 한, 배신을 때리지 않는 한, 얘가 5년 이내에 돌아와서 이 환매 계약서 갖고 얘한테 요구하면 돼요. 나한테 돈을 팔아달라고. 문제는 얘가 뭐예요? 얘가 제3자한테 뭐 했을 때, 이 팔아먹었을 때는 팔아먹죠? 그런 채권 계약서 갖고 이 새로운 물권자한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잊었는 게 아래 여기다 2-1번 이렇게 항상 환매등기는 부기등기로 있죠? 환매 뭘 하라는 게 이거. 특약등기를 해놔야지만이 뭐예요? 이 을이 병한테 뭐 했을 때, 자, 팔은다 하더라도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거 병이라는 사람한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매등기는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고 이게 중요하다 했죠?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매권 얘가 5년 이내에 돌아와서 여기다 4번 잊었는 게 하죠? 원인을 환매로 해서 누구한테? 얘가 없으면 얘한테, 얘가 있으면 얘한테 하죠. 그럼 여기다 갑을 하죠. 그러면 도로 사왔으니까 이제 이 등기 필요 없어졌죠? 이걸 등기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직권말소한다. 이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 두 가지만. 그래서 여기 어디에? 자, 거기, 자, 일단, 그, 161페이지에, 환매 특약 등기, 그래서, 거기, 쌍가루 1번 등기 절차 나오죠? 그래서, 동시인청, 그래서, 자, 기억 줄이나 쳐놓으세요.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는, 자, 매매로 인한 잊었는 게 인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신청서는 뭐예요? 별개로 내야 되니까, 별개 신청서죠? 따로따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 거기 동시에 신청함으로 환매 잊었는 경우 환매 특약 등기는 동일한 접수 문화가 부여되며 환매 특약 등기는 잊었는 게 아래에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 한다고 써 있죠? 부기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 한다는 거죠. 자, 넘겨 보세요. 자, 넘겨 보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163쪽에 그 쌍가루 3번 환매권의 말소 등기 나오죠? 환매권의 말소 등기인데 거기 기억을 줄치세요. 그 환매권의 행사라는 단어가 쓰이죠? 환매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 사온다는 얘기죠, 도로 사.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왜?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한, 내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자기 자금을 다시 뭐예요? 회수해야 되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저당권자가 저당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근데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렇게 뭐해 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으로 도로 사오는 거죠, 잊었는 게. 원인을 환매를 해서, 그죠? 이렇게 오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직권말소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자. 자, 넘기세요. 자, 6번에 164페이지 6번에 신탁등기는 별표합니다. 그 신탁등기는 별표해 두시고, 자, 시험 문제 뭐예요? 시험 문제. 자, 그래도 환매등기는 잘안 나오지만 그 신탁등기는 뭐예요? 가끔가다 나오니까. 자, 중요한 것만 줄쳐놓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냐면 일단 그 쌍가리본의 신탁등기 신청, 등기 신청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신탁등기도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나 담보신탁이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 권리 설정 있죠? 동시에 해요. 그래서 여기 줄 치세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단독을 한다, 수탁자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변의 신탁등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게 되면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장 앞으로 관리처분 들어와서 건물 청구할 때, 에? 건물 철거할 때뭘 해도 해요. 신탁등기 해도 해요. 그래서 조합원 갑이 이렇게 1번 누가 소유권 보존등기 조합원 갑이 자 관리처분 들어와서 건물 철거하면 토지등기부에다가 이렇게 2번 자 이전등기 합니다. 이렇게 이전등기 하는데 조합장 앞으로 원인을 모래해서 신탁을 원인해서 그 다음에 이전등기와 왜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자 환매는 신청서가 두 장이니까 이전등기와 부기등기 환매등기를 따로따로 해. 별개의 접수번호에 어? 자 별개의 순위번호 써 별개의 순위번호 쓴다니까. 근데 자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해갖고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뭘 낸다? 신탁원부라고 하는 걸 내는데 이 원부에는 맡기는 위탁자하고 뭐예요? 수탁자 또 수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록하고 신탁의 목적이 뭐냐? 신탁의 종료사항이 관리 방법이 뭐냐?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항상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수탁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만약에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뭐할수 있어 이거?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뭐할수 있다고?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얘기고 대의 동그라미 시고 대위 있다야.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려서 한번 단독 신청은 방금 본 것이고 수탁자가 단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첨부점은 필요 없고 자, 거기 165페이지에 수탁자의 특색, 신탁등기 특색 그래서 출시세요. 거기 수탁자가 뭐예요? 수인일 때 그랬죠? 숙자다가 두 사람 이상이라면 뭐예요? 합의 관계에 동그라미 치고 공인이라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 남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인으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지분 쓰지 말라는 게. 뭐로 관리하라고? 합의를 쓰라. 합의로. 합의자 갑, 합의자을이라 쓰지. 자, 절대 신탁 등기는 자, 진짜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합의로 합니다. 합의로. 공유가 아니에요. 공유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 말소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말소된 게안 되면, 만약에, 자,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돼요. 그럼 3번 뭐라고 쓰고,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라고 이렇게 쓰고, 고유 재산 쓰고, 그 다음에 횡설을 굽고, 횡설을 굽고, 2번 무슨 등기? 신탁등기 뭐예요? 말소를 해요, 말소.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등기에서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장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항상 수탁자가 단독이 있고,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수탁자가 뭐라면, 수탁자가 수인이라면 항상 뭐라고 이거, 공유를 하지 말고 뭐예요? 합의를 하라고 하는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라고, 동일한, 하나의 별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에 자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를 같이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같이 하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하나의 순위번호가 아니라 별개의 순위번호라면 틀린다는 게 어? 그다음에 항상 뭐예요 신탁에 관련된 등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항상 주등기로 해요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는 게 이거 주등기하지 만약에 신탁 등기 문제 나와서 부기등기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요 단어를 뭐예요 요 단어를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신탁등기 문제 나오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단어를 일단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거기 164페이지에 신청은 항상 누구만이, 수탁자만이 뭐 한다는 게 이거. 단독 신청이다. 단독이다. 그 다음에, 거기 165페이지 위에 그 동그라미, 자, 그 쌍가리 6번이 2번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 순위의 사항은 동일 순위 나오죠? 하나의 순위번호를 한다니, 하나의 순위번호.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횡설을 거었고 자, 구분한다 그랬으니까, 항상 뭐라고? 동일 순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의, 뭐라고? 순위번호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다. 예. 그 다음에, 6번의 신탁등기 특색, 그래서 수탁자가 몇 사람 이상이면, 여러 사람 이상이라면 뭐예요? 합의로 하지, 절대 뭐 하지 말라고? 공의로 하지 말라. 뭘 하라고? 합의로 하라. 이게 합의로. 합의로 한다. 그 다음에, 그 신탁등기, 말소등기 절차, 그래서 항상, 자, 그 책에는 좀안 나왔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7번 빈칸에다. 자, 뭘 한다고 주둔기란다 써놓으세요. 뭘 한다고 주둔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해하잖아요. 주둔기한다. 주둔기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